본 인사도 했잖아 아까 오프닝. 안녕하세요. 금명신당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세요. 하세요. 아까 오프닝 쳤잖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내년이 가고 오면은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러 다니는 게 뭐죠? 신년 운세. 그렇죠? 네. 이걸 미리 알려주신다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어쩌겠어요.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도 시국적으로도 힘이 드시니까 다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생년월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띠만 가지고 하기에는 정확도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최대한 정확도를 한번 높여서 네. 제 그동안 나름 노하우라든지 살려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약간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 예.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거의 지금 포커스를 네. 20대 후반에서 네. 50대 네. 분들까지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시간적인 면적으로도 네. 다 충분히 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60대 분들 앞전에 항의가 많이 왔어요. 왜 60대, 70대는 안 해주시냐고. 네, 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60갑자라 그러죠. 네. 예. 한 바퀴 60년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어떤 애군 액살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인생길에 있어서 고비는 조금 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60대의 이제 고비가 이제 보통 우리 자녀분들, 네. 자식들 그리고 어떤 금전 말년에 우리 노후가 보장이 안 되셔서 금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60갑자를 돌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애군이라든지 고비는 큰 산은 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일단 60갑자 안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 현재 나아가야 될 길이 더 많고 더 이제 멀으신 분들 중요한 시점의 분들을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습니다. 혹시라도 혹여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60갑자를 이미 넘기신 분들은 좋은 일이 많으실 거라 보고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신년 운세를 이 기준이 조금씩 네. 일반인들이 조금 원래는 이제 우리가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가 바뀌는 거는 2월 4일 입춘이죠. 네네. 예, 그래서 입춘 기점으로 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신수를 보시는 분들은 동지부터, 네. 동지 지나고 나서부터 신수가 이제 보러 오시는 거죠.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전에 보시게 되더라도 내년 한 해 신수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해서 뭐 해가 안 바뀌었다 해서 내년 신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급한 일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스타트는 동지를 네. 먼저 끊어주시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스타트를 잘 끊어라? 예예. 동지부터 차고 들어오는 운이 동지 때부터 움직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신수 가까운데 또 평상시에 내년에 운이 궁금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가까운 뭐 타로점도 좋고 그리고 철학관도 좋고 저희 같은 신점도 괜찮고 한번 또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좋은 거는 또 어떤 게 생기는 건지 좋은 운은 또 어떤 면이 좋게 작용해서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미리 조금 점을 쳐보시고 오셔서 피하실 거는 좀 피해 가시고 또 그렇죠. 받아들일 거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때를 기다린다 생각으로 준비 과정으로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